대한민국 해병대 대표 개그맨이자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박경호는 인천광역시에서 1991년 2월 25일에 태어났습니다. 키는 173cm이며 혈액형은 B형, 몸무게는 추정 100kg 박경호는 2020년 10월 4일 개그맨으로 데뷔를 하였고 2022년에 대중들에게 해병대 개그맨으로 이름을 떨쳐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운동신경이 남달랐던 박경호는 태권도, 유도, 합기도, 특공무술, 가라데 등등 합의 10단이라는 어마무시한 무술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종목인 유도는 2단이며 그 실력이 워낙 출중해 수많은 메달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개그맨을 꿈꾸고 있었던 박경호는 아버지께 개그맨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너가 무슨 개그맨이냐? 라는 말을 듣고 중부대학교 경호학과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학교를 다니던 중 군대를 가야 할 시기가 다가오자 경호학과에 걸맞게 한번 가는 군대, 남자답게 빡세게 가보자 라고 생각하여 해병대를 가고자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병사로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대학교에 붙어있던 OCS 학사장교 모병 포스터를 보고 대학교 동기들과 장교를 지원했고 해병대 사관후보생 114기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해병대 6여단 백령도에서 전차소대 소대장으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해병대 사관 후보생이 되기까지 총 6차례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중 체력 측정이라는 시험을 보러 수원 해병대 사령부에 간 박경호는 해병대 출신 가수 이정이 체력 측정을 직접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살이 많이 쪘지만 군생활 시절에는 근육질 몸매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소위로 임관해서 자대에 가니 하사, 중사, 부사관들이 우람한 근육을 보고 무시를 전혀 안 했다고도 유명합니다. 군생활 중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해병대 6여단 백령도는 북한과 가깝게 있기 때문에 항시 비상훈련이란 걸 한다고 합니다. 비상훈련이 뭐냐면 비상훈련이라는 방송과 사이렌이 울리면 어떤 일이 있던 바로 출동해야 되는 훈련을 비상훈련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전차소대장을 맡고 있었던 박경호는 샤워를 하던 도중 비상훈련이라는 방송이 울려 샴푸 거품이 있는 상태로 알몸으로 뛰쳐나가 비상훈련을 진행해 부대 전체에서 인정받는 에이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병대 중위로 3년간 군복무를 하고 전역한 박경호는 볼보라는 자동차 브랜드에서 딜러로 일을 했었는데 일을 얼마나 잘했던지 신입사원이 3개월 만에 지점 1등으로 판매왕이 되었고 이곳저곳에서 러브콜이 들어올 정도로 실력이 좋았다고 합니다. 일을 너무 잘한지라 잠실 송파 볼보 매장에 스카웃이 되어 일을 하게 되는데 정기점검을 하러 온 조인성을 만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외제차 딜러로 일할 때 1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을 물어보자 거짓없이 구매자님들을 대했고 그 진심이 구매자님들에게 닿은 것 같다. 서비스 하나라도 더 드려서 만족을 시켜드리려 했다. 라고 합니다. 그때 박경호에게 구매했던 구매자님들은 지금까지 연락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로 잘 지낸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 살이 부쩍 많이 찐 박경호는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불규칙적인 생활로 인해 새벽에 야식을 많이 먹게 되어 살이 쪘으며 본인 피셜 짜장면 다섯 그릇은 가뿐하게 먹는다고 했지만 한 유튜브 채널에서 네 그릇을 먹고 다 토해내어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3개월 안에 복근이 보일 정도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지만 뺄 이유가 없다 라고 합니다. 개그맨들 사이에서 인성이 좋기로 유명하며 대본 후 수십 번을 보면서 대사 하나 틀리지 않는 엄청난 후배라 소문이 나서 개그맨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개그맨을 하면서 처음에 악성 댓글에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그에 반해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자라는 모토로 개그를 더욱더 열심히 만든다고 합니다. 집에 반려견을 한 마리 키우는데 이름은 찰스이며 종은 카발리에 킹 찰스 스파니엘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윤영빈 소극장에 출연 중이며 평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으며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에너지가 넘치는 개그맨이 되기 위해 무대 뒤에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박경호님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이만 영상은 끝내겠습니다. 필승! 지금까지 무조건 성공하는 사람 무조건이었습니다. 무조건!